야, 네가 무슨 센터냐? 얘가 센터지. 그리고 여기는 빵이잖아. 너는 빵은 빵답게 잘하라. 한 뜻에서 얘를 그냥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다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과일이 달려서 익으면서 쭉 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어퍼, 아니, 땅으로 처박혀, 여기도 처박혀, 여기도 처박혀. 자,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과일이 달려갖고. 안녕하세요. 솔림 농어입니다. 아, 제가 드디어 블루베리 앞에서 가위를 들고 카메라에 나타났습니다. 저놈의 인간이, 블루베리를 시작을 해갖고 주 종목인 블루베리는 하지 않고, 뭐 맨날 딴 것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아, 그만큼 저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블루베리 영상을 찍지 못했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여기 한번 쫙 보여드려봐. 자, 지금 블루베리, 과일이, 나무가 과일을 다 따고 끝마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루베리, 이게 이제 하지전정, 여름 가지치기. 자, 지금 저는요, 가지치기를 다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여름에 블루베리를 가지치기를 하면 된다,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습니다. 자, 근데 저는 무조건 과일을 다 따내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자, 하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주의사항, 자, 그런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지 않은 이유는요, 블루베리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외대로 키워갖고요, 조경수로 만들고, 수영을 잡아서 과일도 따먹고, 조경수로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전국에 저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블루베리 영상만 찍으면은요, 제주도 빼고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여기서 오시고, 부산, 뭐 경상도, 전라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일에 차질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 하는 방법, 뭐 물은 어떻게 주냐, 비료는 어떻게 주냐, 뭐 뭐죠, 뭐 나무가 왜 이래냐, 뭐는 어떻게 되냐,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 밭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도 못하고 계속 그냥 구독자님만 쫓아다니다가 하루 이틀 일을 아예 못한 적도 너무 많았고, 또 저희 생활에 너무 차질이 커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자, 저도요, 블루베리 가지치기며 재배 방법이며 관리 요령 같은 거 진짜 많이 올리고 싶은데 무서워요. 진짜로 한참 안 올렸다가 블루베리에 대해서 몇 번 올렸어요. 그러면 또 구독자님들이 확 오시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진심으로 이거는 죄송스럽고요. 아, 나 하나쯤이야? 아, 뭐 가면 어때? 뭐 나 하나 뭐 잠깐 뭐 30분 1시간 있다 오면 되지 라고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1명, 10명, 100명, 1000명 쫙 늘어나다 보면은요, 구독자님은 한 명이지만 저희에게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동안에 블루베리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아, 저 새끼 저거 배불렀네 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 넓은 밭을 뭐 사람을 사서 일을 하는 게 아니겠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둘이 뭐 블루베리며 감자며 고추며 참외며 이 넓은 하우스 7동 되는 것 갖다가 둘이 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침에 아니면 전날에, 아,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농장에 딱 오면은요, 구독자님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막 그렇게 오시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블루베리 계속
제가 기농 시작할 때 블루베리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너무너무 이쁜데 블루베리 재배 방법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뭐 고름주는 방법 이제 그런 방법들을 공유하고 구독자님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영상만 찍었다 하면 제가 그냥 숨을 쉬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앞으로 블루베리에 대해서 재배 방법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영상을 올리면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저희 밭에 야 나 하나쯤이야 가서 봐야지 가서 배워야지 하시면은요 저 망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영상을 그동안 찍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점 깊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번 왜 말 안 해? 떨려 죽겠네, 진짜. 오래간만에 블루베리 앞에 와서 이렇게 딱 쓰니까. 나 원래 블루베리 얘기할 때는 말 안 했어, 그전에도. 아, 그랬어?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아, 제가 블루베리 가지치기면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하는 영상을 올릴 건데, 구독자님들이 말도 아니고 계속 찾아오시면은, 블루베리 앞으로 영상은 제가 찍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블루베리 영상 찍으면 구독자님들이 너무 많이 오신다고 야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반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치 여보? 자기도 알잖아. 이상하게 블루베리 영상만 찍으면 그치. 구독자님들이 너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일을 너무너무 못했고 그럼 차질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안 찍고 이제 참외 수박을 찍었다 이제 그거 보러 엄청 와. 맞아. 그래서 일을 못하겠어. 자 그러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블루베리 하지 전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보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가위손 같아. 내가 이렇게 가위질을 탁탁탁 해보면요 제 거짓말 아니고 나무가 5만원짜리가 15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가 되는 마술이 있고요. 자 요걸 하는 분 보면은 대표적으로 야 진짜 이거 자기가 나무 진짜 잘 키웠다. 자 요걸 대표적으로 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허! 어머 자 태풍에 비닐가 날아가갖고요 여기 방조망을 쳤고 자 여기에 말뚝을 갖다 박았습니다. 이게 화분이 바람에 후딱후딱 다 넘어가가지고 어! 망치로 박았어. 자 여기 화분에다가 관통을 했습니다. 꼬치말 쪽을 관통을 해서 땅속으로 훅 박아가지고요 엄청 흘려. 태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요게 자 이렇게 키우면은 블루베리 나무가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5년 10년 있다가 야 블루베리 농장을 해도 그냥 폐업을 한다 그러면요 잘 팔리면 10만원 재수 없으면 그냥 쓰레기장에 태워버려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5년 10년 딱 키우시게 되면요 쓰레기나 아니면은 5만원 10만원짜리 나무가요 자 5년 10년 키우게 되면은 요런 나무는요 없어서 못 팝니다. 왜냐면은 조경수로다가도 딱 봐. 이야 나무도 멋있고 과일도 먹고 목대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부르는 게 갑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과일도 따놓고 조경수로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대로 뽑아서 1단 2단 형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나무가 멋있으려면은 이렇게 쫙 올라왔고요. 주변에 막 새끼가 막 올라오는 건요 다 제거를 하고 외대로만 키웁니다. 자 외대로만 키우고 가운데 센터로다가 올라가는 굵은 가지를 갖다가요 유도를 해주면은요 일단 여기서도 과일이 쫙 달리고 위에서도 쫙 올라가서 수영이 딱 잡혀가지고요 진짜 보기에도 좋고 과일도 따먹을 수 있는 아주 값어치가 있는 나무로 저는 만듭니다. 자 요거는 가지치기를 해놨고요 블루베리를 여름에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는 언제냐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히가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7월 중순까지 가지치기를 원래 끝내야 맞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얘를, 가지를 딱 잘랐습니다. 자, 가지치기를 하면 냉해를 입는다. 겨울에, 나무가 죽는다. 죽지는 않습니다. 냉해를 입고요. 여름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무조건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습도에 대해서 알잖아요. 자, 원래 7월 여기를 딱 잘랐어요. 딱 잘랐으면은 여기에서 여기 눈에서요. 겨순이 새로 튀어나옵니다. 자, 튀어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 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순이 쭉 자랐다가 여기에 나무가 돼서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는 시기가 3개월이 걸립니다. 딱 거의 3개월. 3개월이 걸리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딱딱해지면은요, 겨울에 냉해도 입지 않고 꽃눈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과일도 많이 따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7월 중순이면은 아까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7월 중순에 딱 잘랐습니다. 딱 잘랐으면은 7월 15일에서 거의 한 20일, 25일쯤에 새로 튀어나옵니다. 자,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3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렇다고 얘도 자르고 얘도 자르고 얘도 자르고 다 잘랐어요. 예? 이렇게 딱 잘랐어. 그러면은 똑같이 일주일 있다가 동시에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열흘 있다가 올라오는 애들, 보름 있다가 올라오는 애들 영양분을 빨리빨리 빨아서 일주일 있다가 올라오는 애들, 자,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조금 늦게 올라와서 한 8월 달에 올라, 왜? 짜증나? 어? 짜증나? 아니, 더워서 그러는데. 늦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애들이 쭉쭉쭉쭉쭉쭉 자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가 다 돼서 굳어야 되는데요. 늦게 올라온 애들이 이렇게 경화가 되지 않고 풀처럼 흐물흐물합니다. 어떻게 흐물흐물하냐면은, 자, 여기 한번 와봐. 자, 이렇게 흐물흐물합니다. 이거. 자, 얘는 2차 성장을 했죠. 자, 보시면은 자세히 보이나 이런 거? 자, 이렇게 색깔이 연하잖아요. 흐물흐물해잖아요. 얘네들은 100% 겨울에 냉해를 입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겨울에, 아, 여름에는 하지 전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야, 7월 중순이 해야 되는데 마지막이라면서 너는 왜, 어? 8월 5일인데 가지치기를 왜 하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8월 중순, 8월 말까지 거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여기에 여기를 딱 잘랐습니다. 딱 잘랐는데 얘네가 새순이 나와서 쭉 자랍니다. 쭉 자라는데 8월 중순에면은 늦게 나온 애들은 냉해를 많이 입어요. 어? 이렇게 나무가 경화되지 않은 애들이 이제 풀, 저는 풀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자,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자, 풀은 어때요? 겨울에 얼어 죽죠. 근데 이렇게 굳은 나무들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가지, 여기를 가지시기를 하면은요 쭉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적심을 해줍니다. 적심, 나중에 적심을 해주는데, 적심을, 나무가 풀처럼 이만큼 자라는데 여기서 적심을 해주느냐 여기서 적심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빨리빨리 나무가 나무로다가 이제 굳어버리는 시간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에서 짧게는 뭐 2개월, 뭐 거의 2개월 밑으로다가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더 늦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아, 저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왜 여름에 더 해주냐면요, 아, 그 다음에는 해기가 귀찮아요. 귀찮은 것도 있고, 여름에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과일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더 좋냐면요, 자,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고 딱 잘랐어요. 딱 잘랐는데 여기서 가지치기를 한 후에 여기다가 고름하고 물하고 영양분을 쫙 주잖아요. 쫙 주게 되면은 여기서 새로운 겨순이요, 굵게 올라옵니다. 자, 굵게 올라오고, 다 굵게 올라오는 건 아니고, 뭐 굵게 올라오는 애들, 얇게 올라오는 애들,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굵게 올라오는 가지에서 과일을 달리게 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봐봐. 이 속 같은데 이거 한번 봐봐. 자, 요거 이런 거, 아우, 이건 가지라고 해지도 않겠죠? 여기서도 물론 과일이 달립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거. 자, 이렇게 과일이 달리는데, 자, 이런 것도 다 없애주고요. 자, 여기를 잘라서 얘보다 더 굵은 흰초가 올랐어요. 여기서 블루베리를 달리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자기야, 물을 먹을 때도 빨대가 얇은 것보다 약간 굵은 게 더 쭉쭉 잘 빨겠지. 자, 그래서 꽃눈도, 그치? 꽃눈도 크고 영양분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일을 더 좋은 과일이 달리고요. 저는 이런 바보 같은 가지는 일단 없애주고 이런 데서는 과일을 달리지 않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름에 가지치기를 하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일로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위에 가지가 이거는 이렇게 쭉 올라왔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길게 올라왔습니다. 한 30cm, 30cm가 올라왔는데, 자, 여기에 또 2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과일이 이제 블루베리 꽃눈은 과일은 어디서부터 달리냐면요, 끝에서부터 꽃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과일이 가지 끝에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전화 받으세요. 지금 가고서 일단 진동으로 해놓고, 자,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아, 자, 이렇게 가지 끝에서 열리는데요. 만약에 가지가 이렇게 길게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올해 만약에 수영을 이쁘게 잡아놨어도요, 내년에 지금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요, 여기에서 과일이 달린다. 저기 이 꼭대기에서.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지가 누르죠? 여기서 과일이 달리면서 꽃이 필 때까지는 이쁜데 과일이 달려서 누르죠? 익으면서 쭉 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땅으로 처박혀, 여기도 처박혀, 여기도 처박혀. 자,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과일이 달려갖고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러면 영양분이 꼭대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장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겨순이 막 나오고 여기는 굵은 가지는 그냥 땅속으로 처박혀 있고 막 그러면은요 나무가 뒤 엉키고 꼬라지가 안 되고요. 진짜 다시 나무를 이쁘게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 이런 데를 뚝 잘라가지고요, 성장점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겨순이 나오잖아요. 과일이 여기에 달릴 걸 갖다, 좀 쳐봐. 내 손이 안 보이잖아. 과일이 여기에 달릴 걸 갖다가 뭐 여기나 여기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자라면서 다시 적심을 해줍니다. 그럼 과일이 여기에서 달릴 걸 갖다 여기에서 달리게 해주고 수영을 딱 잡아줘가지고요, 나무를 짱짱하게 해주기 때문에 과일이 달려도 막 뒤틀리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아주 멋있는 나무를 만들려고. 저기 새수 나온 거 나무 안 되니까 적심해. 아, 할 거야. 뭐 하는 법 알려줘. 하는 법 알려줄게. 자, 그러면은. 시간 짓고 생겼네. 자기가 교육 영상에는 끼어들지 마. 끼어들 때는 내가 말을 딱. 블루베리 찍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겨.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거는. 아, 이거 내 전공 공부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가위 들고 카메라 앞에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1시간은 찍었어, 1시간. 뭐? 1시간은 찍었다. 1시간은 찍어도 나, 2시간은 찍어도 난. 25분밖에 못 찍으니까 그 안에 끝내. 일단 솔림 블루베리 가세손. 자, 저는요, 진짜 자부심이 있습니다. 25분밖에 못 찍어. 자, 이렇게, 더워. 진짜 비싼 나무로 만들려면은요, 자, 한번 가지시기 한번 해드려볼까? 응, 그래야 될 것 같아, 빨리. 자, 조그만 걸로. 조그만 걸로. 이거? 어? 아, 그거? 어? 그거, 아까 그거. 뭐, 이거? 이거? 아, 그 앞에 거. 이거? 응. 왜, 마음에 안 들어? 아, 괜찮아. 자, 저희 집사람이 이걸로 해라고 했는데요. 자, 자기 이쪽으로 와. 해피 재밌어. 제가 수영을 잡아놨고 키웠기 때문에요, 나무가 아주 예쁩니다. 자, 요런 거는요, 저희 밭에서는 이거 4년? 아, 나 여기 다 섞여 있어서 잘 모르겠어. 4년 정도 된 것 같고. 자, 솔직히 4년을 갖다가 노지에다 심으면요 이렇게 커요. 근데 화분에서 키우는 거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고요. 자, 요 상태로 그냥 내비두셔도 돼요. 맞아, 이 정도. 내비두셔도 되는데 손 많이 안 가도 되겠네. 이거를 가지치기를, 야, 나는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나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과일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요,
가지시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할까요, 뭐? 야, 나무 수영 이쁘지 않아? 안에 처박힌 거 자르면 되지. 자, 안에, 일단, 저희 집사람 말대로요. 안에 처박힌 거. 또 가지가 아주 얇은 거. 처박힌. 그리고, 딱 봐서 빵을 제대로 이쁘게 잡아줄 수 있는 거. 수영을, 얘가 센터로 갔으니까 얘가 올라가고 밑에서는 받쳐주고. 자, 그리고, 자, 이런 거를 굳이 이제 가지시기를 수영이 딱 잡혀 있잖아, 이 정도면. 자, 가지시기를 안 해도 되는데요. 자, 요런 거. 기른 거 있잖아, 기른 거. 기른 거는 과일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요.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 속에 보면은 안쪽으로다가 집사람 말대로 처박혔습니다. 처박힌 거를 없애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단 빵을, 수영을 딱 한번. 예, 예. 뭐? 예, 없어요.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간 애들, 가지가 얇은 애들, 그런 거를 갖다가 순으로다가 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도 봐봐요. 자, 여기도 안쪽으로다가 집사람 말대로 처박혔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그냥 얘를 없애줘도 되고, 아니면은 얘 하나만 잘라줘도 됩니다. 자, 애교로다가 과일이 여기, 여기는 없으니까 애교로다가 한두 개만 달려라. 한 두, 뭐? 자, 없애버리고요. 그치. 자, 보시면은 얘가 센터니까 센터 주위에다가 빵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위에 먼저 잡고 또 아래쪽을 갖다가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속으로 들어간 애들 잔가지 뭐 그런 걸 갖다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길쭉해져. 가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수영을 낮춰줘야 됩니다. 자, 일단 잘라 줬고요. 자, 지금은 시기가 약간 늦었어요. 7월 중순에 여기를 갖다가 딱 자르고 물하고 영양분을 딱 주면은 두 개, 세 개, 한 개는 무조건 올라오는데요. 7월 중순에서 8월 초, 8월 중순, 9월 달로 넘어가, 점점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7월 중순에는 하나를 딱 자르면은 여기서 한 개, 두 개 올라오는데, 8월 중순에는 딱 자르면은요, 자르면 한 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자, 9월 달에는요, 운 좋으면 하나, 거의 대부분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겨순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가지시기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8월 중순이고. 또 하나. 뭐. 얘는 만생종이야. 응. 7월 중순에 할 수가 없어. 그렇지. 과일을 따야 돼서. 그래, 얘는요, 그치? 이제. 그러면 언제 해야 돼? 어? 그럼 만생종은 언제? 만생종은 지금 8월 중순 안에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좋고. 무대. 어? 8월 초. 8월 초나 늦어도 중순까지는 해주는 게 좋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걸 자르면은요, 자른 자리에서 자르면 나오고 거의 대부분 안 나옵니다. 9월 초나 8월 말에는요. 자, 지금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나오니까요. 시기가 7월 중순이냐 8월 초냐, 8월 중순이냐 8월 말이냐 9월 초냐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가지를 몇 개를 남겨놔야 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7월 중순에는요, 완전히 강전정을 해서 이 가지를 몇 개 안 남겨놔도 물하고 영양분만 주면 쭉쭉쭉쭉 겨순이 올라오는데요. 맞아, 맞아. 9월 달에 탁탁탁탁 잘라놓고, 야, 두 개, 세 개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탁탁탁 잘라요. 자, 그리고 또, 야, 무게중심을 낮춘다고 이파리를 하나, 두 개, 두 개 정도만 딱 남겨놓고 자르잖아요. 야, 그러면요, 내년에 과일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먹고. 늦게는 너무 강전정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전정을 하면 안 되고,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는 약간 강전정으로 해도 돼. 자, 그러면은요, 9월 달에 만약에 했는데 여기서 딱 잘랐는데, 교수님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 대신에 묵은가지에서도 꽃눈이 달리기는 해요. 자, 이렇게 수영을 잡으면서 다 이렇게 딱 잘라줍니다. 자, 삥 둘러서 빵을 맞춰주고요. 자, 여기도 보면 속을 뭐, 저는요, 이런 데서 블루베리 달린 거 아쉬울 때나 따지 그냥은 아우 짜증나요. 자, 여기에서 굵은 가지에서 겨순을 굵게 받아서 블루베리를 따는 게 맞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잔가지를 다 없애줍니다. 그냥 없애주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는 그냥 아예 없애줘도 되고, 혹시 모르니까 잘랐다가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잘랐다가요, 여기에 가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원하는 굵기에 뭐 겨순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얘를 자체를 없애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한 개가 나올지 두 개가 나올지. 만약에 여기에서 한 가지가 네 개 정도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 얘를 없애고요 두 개만 남겼어요. 근데 하나 나왔고 하나 나왔어요. 그럼 가지가 얼마 없고 과일을 딸 수 있는 가지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얘도 남겼다가 여기에 두 개씩 나왔다 그러면 가지가 이쪽을 커버하려면 하나 둘 셋 넷 요 다섯 여섯 개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때 없애 주셔도 됩니다. 참 어렵다. 가지치기가요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랑 가지치기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암만, 되게 어려운데 백날 봐도 모르겠다 이거. 나는 가지치기가요 해봐야 알어 어려운 진짜. 거예요. 제가 해봐야 알어. 10년 13년을 해도요 10년째는 야 9년째 왜 그렇게 했지 11년째는 야 10년째 왜 그렇게 했지 12년째는 10년째 왜 그렇게 했지 그 정도로다가요 가지치기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가지치기고요. 자 어떻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면은 그거는 쉬운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가지가 여기에 둘레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길고 자 저는 무게중심을 낮춰서 아래쪽에 달리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봐봐 여기 가지가 올라왔고 여기가 또 2차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한 개 두 개 남겨놓고 자르셔도 됩니다. 분명히 지금 7월 4일이니까 5초니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애를 갖다가 적심을 해주고 얘를 굵게 해줘갖고 과일에 달려서 안 자빠지게 해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금이 9월 초다 8월 말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두 개 세 개는 겪고 바짝 자르면 큰일 납니다.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안 올라오고 꽃눈이 요기만 늙은 가지에서도 생기는데 올해 올라온 가지에서 대부분 생깁니다. 그러면은 꽃눈이 생겨봤자 재수 없으면 하나 둘 세 개 그것도 다닥다닥 붙어서 세 개 달리면은 바보 같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중순에서 뭐 8월 초에 한다 그러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네 개면 뭐 세 개면 두 개면 이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나와서 여기를 또 수영을 잡아주면 되니까요. 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 여기는 가지가 많아 그러면 얘도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얘를 없애주셔도 되고 안 없애주셔도 되고요. 자 이쪽에 안쪽으로 파고들고 얘랑 또 겹치네요. 겹치는 애들을 제거를 해주고 짧게 잘라주시면은요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이제 서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 여기도 보시면 쫙 돌아가야 되는데 성질나게 쭉 들어가는데 여기가 높아 그러면 낮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 높이에 맞춰서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긴 또 가지가 세 개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어서 깨끗한 거 어서 뭐 눈 세 개 두 개 뭐 눈곱 눈썹 눈곱만한 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없애주고 자 여기가 딱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지가 또 많이 뻗었다 그러면은 세 개를 다 살려주셔도 되고 아 여기 가지가 몇 개 없다 아니 많다 그러면은요 아닌데 여기에 커버를 해줄게 가지가 이쪽으로 다 뻗은 게 많다 그러면 세 개에서 뭐 이런 거로 잘라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쪽에 커버할 게 없다 그러면 세 개를 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가지는 이렇게 잘라주셔야 여기서 2차 성장이 빨리 일어납니다. 조금 더 잘라주셔야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또 여기도 잘라주시고 자 보면은요 하나 둘 세 개가 굵은 가지가 있고 여기에 어서 아주 얇은 가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아예 여기에서 아예 딱 잘라주시고 수영을 봐가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눈이잖아요 눈을 되도록이면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길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말로 들어갑니다. 말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비 오고 막 그러면은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보고 자를 때 눈이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위에 게 자 그러면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요 가지가 눈이 바깥으로 있으니까요 바깥으로다가 이렇게 나오게끔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갔어요 뭐? 딴 생각하고 있었지? 떨어질 것 같아. 왜? 블루베리만 지금. 왜?
너무 오래시고. 자, 근데 요거 이거 암만 설명해도 물러? 딱 간단 명령. 자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찍으니까 그러지. 아니지. 왜? 이거 뭐 여기를 잘라주면 되는데 여기 나무가 뭐 금형으로 찍어 나왔어? 다 들려. 그래서 여기를 잘라야 될까? 자, 쟤는 갖다가... 어디를 잘라야 될까? 쟤는 어디를 자를까? 어려워. 예.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야. 앞으로 많이 보여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도 그냥 대충 한번 아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많은데 자 이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가운데 거를 들어간 거를 없애가지고 가지를 약간 벌려주면서 키워야 얘네들이 더 굵어집니다. 자 그리고, 잘라가면서 설명해. 어. 눈으로 보게. 자 그래 여기 자르고 자 여기도 보면은 2차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아 여기는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많아. 그러면 아 나는 내년에 좀 더 많이 잘래. 그러면 하나만 없애고 자르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어. 이해를 하지. 말로만 알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자 가지가 요런 잔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가 들그거지니까요. 이렇게 되도록이면 어 작은 가지 같은 것들 자 그런 거를 갖다가 없애주셔야. 아, 다 없앴네. 아니야 여기 자기야 여기에서 어 교습 받아서 키워도 와. 내년에 이 나무에 비해서 과일 엄청 달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빵을 높이 맞춰서 쫙 잘랐습니다. 쫙 잘랐죠. 자, 잘랐고 자 그러면은 2단계로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야 이게 어떻게 센터를 잡아서 올라갈 애들이 옆으로 삐졌어. 그리고 센터를 올라갈 애들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 세 개를 갖다가 장가지를 갖다 쫙 키워서 올라가도 되고. 한 개만 쫙 뽑아 올라가도 되고 두 개, 세 개 뭐 그런 것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자 저는 얘가 옆으로 삐졌기 때문에 자 여기 빵에서 이렇게 올라올 공간을 피해 주기 위해서 얘를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자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자 그 히트랑 가지가 있으면은 잘라 주는데 없으면은요 그냥 이대로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고 이걸 갖다가 짧게 난 더 굵은 가지를 받고 싶어 그러면요 뭐 이렇게 잘라서 몇 개만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또 안에 잘랐네. 아니야 잘라 주면 다시 올라와. 자 올라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 자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 거는 다 잘라 놓고 위에 거는 그냥 안 잘랐어요. 자, 안 잘랐는데, 이제, 만약에, 히트닥에 나온 게 한두 개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갖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5cm, 6cm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일이 달려도, 그렇게 늘어지지 않겠죠? 그냥 툭 쳐지는 게 없겠죠? 뭐, 이 정도 돼도, 여기 지금 자랐잖아? 이 정도 돼도 하나도 안 늘어져? 아, 길게 되는 거는 다 늘어져서 안 돼. 잘라줘야 아니, 되고. 아니, 저것도 오래 안 늘어졌어.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잔가지를 다, 없애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아, 뭐든가. 다 없애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이런 거 조그만 것들을 다 손으로다가 지금 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조그만 얇은 가지에서 불필요한 영양분이 얘네들한테 다 몰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2차 성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위에를 자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얇은 가지도 남겨두었다가 내년 봄쯤에 그냥 손으로다가 톡톡톡톡 띄워주시면은 더 꼬면서 굵은 가지에서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냐면은요, 지금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했으면은 겨순이 쭉 올라와요. 여기서 이제, 잎눈이 살이 찌면서 살이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옵니다. 자 그때 지금 이렇게 뜨겁고 막 습하고 막 되게 덥잖아요. 근데 물리 폭발이라는 벌레지가요 이 잎눈 속에다가 알을 깝니다. 알을 까게 되면은 얘네들이 겨순이 쭉 자라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요 나무가 베베 꼬입니다. 그거를 관리 잘못하게 되면은 나무를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하게 되면은 과일을 따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름에 가지치기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요 살충제 있잖아요 살충제 나방약 같은 걸 한번 싹 살포를 해주고 얘네들이 꽃눈이 부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싹 한번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한 번만 싹 뿌려주면요, 아주 깨끗하게 교순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금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8월 말 정도로 가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은요, 겨울에 냉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심을 해줘서 나무가 되는 시간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2개월이 조금 안 되게 조절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거 한번 가지치기 한번 해볼게요. 아, 얘가 하나 빼야 되네, 그럼. 아유, 안 나와. 세게 박은 거니. 어머머. 엄청 자. 세게 박았네. 풀 좀, 아, 새순 좀 봐. 어우, 지저분해. 가위 어딨어, 가위. 어우, 지저분해. 여기. 갖고 와, 빨리. 나무 겁내 지저분하네. 자, 요거는 빨리 감기 한번 해보자. 자, 요거는요, 아, 저는 외대로 키우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가지들은요, 다 제거를 합니다. 아, 뭐, 이걸 하면 좋 되는 분 있고 안 좋 되는 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합니다. 자, 왜냐면은, 아, 이거 또 설명드려야 돼. 자, 패스 할까? 오늘 여름 가지치기니까. 그래, 다음에 또 해. 알았어, 알았어. 되게 길어, 지금. 자, 일단, 다 자르고요. 자, 아, 외대로 키우려면 당연히 잘라야지. 그지, 외대로 키우려면 당연히 잘라야지. 뭐, 긴 말 있어. 맞아. 맞아, 우리 여부 최고요. 야. 자. 바짝바짝. 자,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애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 자, 일단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이 나무를 갖다가 그냥 냅두게 되면은요, 1년, 2년 안에 이 나무의 값어치는요, 몇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둥근 한 방, 막, 가지가 바보가 돼가지고, 나무가 값어치가 확 떨어지는데, 지금 관리를 해 주셔야 조경수로도 키우고, 나무 값어치가요, 한 1년, 2년 있으면 이거는 한 몇십만 원짜리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또, 가지치기 하는 건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이, 가위선. 여기 거지 같은 나무가, 가위선. 아주 이쁘게 값어치 있는 나무로 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빨리 잘라야 돼, 그 대신. 자, 몇 분에 다 잘랐나 봐. 실력자인데 빨리 잘라야지. 어? 뭐야? 쟤라고? 아, 그래, 한번 찍어봐. 자,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옆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뚝 잘라가지고, 자,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낮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장가지 없애버리고 가위를 잘라 그냥. 자, 소금을 막 자르는 것 같아. 뭐? 막 자르는 것 같아 그냥. 막 안 잘라 나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자, 얘는 얘랑 겹치니까 그냥 얘 아예 없애줘. 영양으로 몰아주고. 실력이 죽었네. 뭐? 실력이 죽었어. 왜 죽어? 하도 안 해버렸다. 실력 안 죽어. 아이고, 이게 어디 가니? 느려, 자르는 게. 자, 이렇게 얇은 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자, 그리고 집사람 말대로 가운데로, 아이고, 가운데로 처박힌 애들은 없애주고. 똥내가 나. 야, 안 돌아. 왜 걔를 뽑았어? 얘를 뽑아야지. 얘 한쪽이 빙신인데? 아, 이런 말 그러면, 자기야, 여기도 받치고, 여기도 받쳤잖아. 그럼 얘를 그냥 확 낮춰줘도 돼. 저쪽이 삐고요. 어우, 갑자기 똥내가 나지? 어우. 이거 똥포. 아. 어디 보자, 어디가 있던가. 자.
자기야, 얘는 굵고, 얘는 얇어. 어? 얘는 얇어. 그러면은 내가 아까 이런 쪽으로 말했을 때는 굵은 거를 살려야 되고, 얇은 거를 없애야 되잖아. 근데 얘는 안쪽으로 들어갔고, 얘는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가 살짝 비어 있어.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자, 이런 걸 없애고, 이렇게 잘라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무가, 센터가, 가운데로다가, 센터를 갖다 쫙 물고 올라가라고 그랬잖아. 자, 근데, 얘를 봐봐. 가지가 너무 두꺼워. 자, 그러면, 보통 분들 같으면은요, 이 가지 아까워서 죽어도 자르지 못합니다. 그냥 없애야 되겠네. 어. 자, 나무를 예쁘게 만들려면은요, 잔인해다? 아닌데. 과감하게, 그냥. 과감하지 않으면요, 나무를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빵인데, 기분 나쁘게 한쪽으로다가 삐져갖고 센터를 갖다가 지가 센터인 줄 알고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니가 무슨 센터냐? 얘가 센터지. 그리고 여기는 빵이잖아. 너는 빵은 빵답게 자라라. 하는 뜻에서 얘를 그냥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빵에 맞춰서 자라고요. 얘가 가운데로다가 가면서 센터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얘는 밑에서 받쳐주는 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야, 센터가 센터다워야지 왜 외곽으로 빠졌습니까? 자, 센터가 센터다워야지 외곽으로 빠졌죠. 자, 그러면은 과감하게 여기에서 다 잘라주면은 블루베리가 과일이 조금이라도 들다니까요. 딱 여기서 잘라줘.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잘라서 무게중심을 낮춰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 야, 꼭대기 쭉 올라갔다 과일이 여기서 달리면은, 아, 기분 너무 위험한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잘라서 가지를 두 개 정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자르고 또 여기 자르고. 자, 여기가 센터가 더 높게 올라갈 거니까 얘네는 받쳐주는 애들 약간 작게. 자,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자, 얇은 거 띄워주고. 자, 여기도 잘라서 딱딱. 얘 짧은 거, 작은 거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얇은 가지 없애주고요. 자, 보면은 지금 다 아주, 이렇게 아주 쬐끄맣고 얇은 가지들은요, 다 없애주고, 여기 보시면 다 굵은 가지들만 남겨두었습니다. 나무, 가지가 굵어야 겨순도 굵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보? 자, 그리고 여기도 잘라주고, 자, 이쁘게.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요, 이 상태로다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교순이 나오면 또 높이, 빵, 뭐 수영, 뭐 그런 거에 맞춰서요, 크기, 높이, 뭐 그런 걸 갖다가 조정을 해주시면, 진짜 쓰레기가 되는 나무를 갖다가, 가위 몇 번 만에, 진짜 20만원, 30만원 이상 가치가 있는 나무로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아, 블루베리 관리 요령에 대해서 또 찍겠습니다. 인사하는 게? 그러면요, 일단 오늘은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